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.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연달아 좀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오늘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도 CPI 예상치가 하회하면서 3.2% 정도라고 한다라면 물론 연준의 목표치인 2%까지는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면서 올해는 일단은 뭐 인상이 없다라는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로 인해서 일단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이 현 선물 속에서 매수세가 동반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특히나 지난 공매도를 금지하고 월요일에는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면 오늘은 반도체, 2차전지, 로봇주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씩은 좀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공매도를 금지해서 환매수를 기대했던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는 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식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면서 시장을 흔들었던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주식 선물 쪽에서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추가적인 신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수급으로만 본다라면 시장은 최근에 좀 찍었던 저점 자리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추심은 조금씩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좀 정책적인 발표들이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로봇주들이 그 반도체에 더불어서 함께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청자분들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흑자 전략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잘 지켜보면서 오늘 장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